당대 정당은 심각한 내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